최양업 신부가 1846년 12월 22일 루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자신의 결심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모범으로 본받기를 원했음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던 사도 바오로의 삶과 닮은 그의 생애는 고달픔의 연속이었지만 끝까지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선종한 참 사제였다.